네,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 30번입니다. 자,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자, 몇 번? 자, 자, 웃으시는 이유 아시겠죠? 지금 답이 제가 언뜻 뜨니까 2번, 3번으로 나뉜 2번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답은 3번이죠. 자, 라인 스텝 조직에서 항상 나오는 거는 명령 통일의 원칙과 전문화 원칙이 조화를 일으켜서 라인 조직에 스텝이 들어간 거죠. 3번이고요.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의사소통이 분명한 거는 아니죠. 라인의 명령이 있고 스텝이 또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함정에 걸려 들어가신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의 통솔 범위는 스텝 조직이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스텝이 라인 조직에게 구성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없죠. 자,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꼴 직능적 권한인데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라인 스텝 간의 권한과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죠. 자, 유인물 볼게요. 그러면 1번 대규모화가 되고 업무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스텝 기능이 들어간 거죠. 2번 명령 통일의 원칙과 전문화 원칙이 조화를 이뤄서 복잡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인의 스텝이 들어간 거고요. 자, 스텝은 명령 집행할 수 없어요. 라인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핵심 단어가 조언, 지원, 조성, 촉진, 협조하는 조직입니다. 스텝은 목적 달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거는 라인 권한이 하는 거고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거는 스텝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의 장단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점,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책임 소재 불명확하고 의사 전달 경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이 지연된다. 스텝의 말을 듣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스텝이 말해줄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행정이 지연되고 스텝 기호가 있기 때문에 경비 지출 증가 낭비가 초래되고요. 조직의 비대화가 이루어지죠. 라인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스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에서 또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라인 스텝이 정태적인 조직이라 그러는데 세 번째 줄 조직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인 조직에 비해서는 조직이 조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 조직에 비해서는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라인 스텝 조직도 정태적인 조직입니다.